네, 내일장의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슈가 많은 한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내일 봐야 될,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나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연구원님, 첫 번째로 봐야 될게 뭘까요? 일단은 뭐 시장에서 조금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좀 보이지만 아무래도 FOMC 결과와 이제 성명서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미 연준이 이제 6월 FOMC에서 최근 이제 좀 동향을 말씀 먼저 좀 드리면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한 이후 7월, 9월, 10월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인하를 좀 금리를 인하했는데요.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여전히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이 좀 해소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1단계 합의가 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관세부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린 협상 테이블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만큼 아무래도 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아마 보험적 인하를 단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경제 성장률을 좀 체크를 해봐도 지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점, 또 지난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고용 시장의 견조함을 또 재확인하는 점등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연준의 성명서도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이제 연준의 성명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경기는 뭐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견조하고 소비는 뭐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다만 뭐 생산 쪽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. 또 아마 이제 현재 나오는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봐도 실제로 뭐 소비 심리 지표는 좋고 뭐 생산 관련 지표들은 다소 좀 부진하고 또 고용 지표는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준의 성명서도 아마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좀 연준은 계속해서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 인플레에 대해서는 좀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아마 오늘 좀 내용에서도 아마 관련 내용들이 똑같이 좀 반복이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상승 가능성도 낮은 아무래도 동결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시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네, 크게 뭐 기대나 생각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회의록이 그러니까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. 자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오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예, 일단 요즘 상품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고요. 예. 아무래도 좀 요즘 최근 유가가 사실 좀 58달러에서 59달러 선으로 좀 올라서면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고 언저리에서 좀 등락을 보여왔는데요. 일단 이번 주에는 주요 에너지 기관의 좀 원유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됩니다. 어제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단기 에너지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. EIA는 좀 미국의 산유량 증가세가 2018년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오늘 저녁에는 이제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일단 최근 좀 오펙 관련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오펙 플러스 정례 회담에서 지난주에 이제 주요 산유국이 감산량을 일평균 50만 배럴 더 늘리는 데 합의를 했고요. 이에 일평균 감산량은 120만 배럴에서 170만 배럴로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또 감산 합의는 이제 내년 2020년 3월까지 또 유지를 하는데 또 결정을 했는데요. 이런 결정에 좀 유가가 배럴당 59달러 선으로 좀 올라서면서 지금 계속해서 59달러 선을 좀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. 한편 이제 이번 정례회담에서는 이제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가 감산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하면서 좀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. 따라서 좀 주요 산유국의 11월 감산 이행과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뭐 다른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 뭐 관련 이슈들이 좀 유가를 움직일 수 있고 지금 59달러 선이면 좀 최근 동향을 봤을 때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다소 좀 향후 유가에 대해서 다소 좀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관련 내용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유가 쪽, 지금 상품 시장 쪽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.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품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관련돼서 내용도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뭐, 여전히 몇 면이 우리 시장에서 얘기
얘기가 되고 있는 무역 협상 관련된 소식 뭐 끊임없이 나오겠죠. 일단 오늘은 조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. 예.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만약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연기 가능성이 있다, 뭐 연기가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던 반면에 뭐 추가 관세 일을 좀 앞둔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또 가능성이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. 네. 징후는 없다. 이렇게 네, 표현을 뭐 그런 하네요. 얘기들을 좀 하면서 연기 가능성을 좀 낮췄고요. 이게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이 다소 좀 높아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뭐 관련 이슈가 사실상 뭐 경기 전망이나 뭐 상품 시장 동향이나 증시나 아무래도 다각도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매우 사실 좀 가장 큰 국가 두 개가 사실 맞붙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관련 사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좀 중국 정부의 장 이후에 있을 뭐 장 이후에 뭐 관련해서 또 중국 정부가 발언을 한다면 좀 관련 이슈들에 따라서 내일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좀 한 가지 드는 좀 의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를 좀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뭐 미중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된다라면 연준이 아무래도 좀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략적으로. 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난 주식시장 안 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흐름들 보다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봐야 될 여러 이슈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. 벌써 12월 11일입니다. 15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관련된 이야기,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뭐 관세가 연기되느냐, 뭐가 어떻게 되느냐, 뭐 양측의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점들에 대한 흐름들, 여기에 따라서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네요.